짠손 한 대 맞고 게임이 펑 터질 수도. 오, 오 네. 방금도 와! 장판 들어갑니다. 이거 병으로 무조건 가요. 그렇죠. 하나. 레이지까지 가지고 있고요. 캐로. 이거 아, 근데 이거 너무 안 되고 레이지 아탱. 막았어요. 스트레이트 파이더. 전팅 선수 타도생 패전.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입니까?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층 더 깊게 깨달은 그런 느낌이에요. 맞습니다. 전팅 선수는 데이원의 무패 우승자고요. 데이투는 좀 아쉬웠지만 네. 데이3에 다시 한번 승자 8강에 올라오게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두 선수 다 파괴력 하면은 내가 1등이다 외치고 싶을 거거든요. 그렇죠. 자기 아니 시작부터 시작되는 거죠. 시작부터 세요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. 야, 벽 바로 깨버립니다. 아직 끝나지 않았죠. 네, 줄리아가 이렇게 많이 때렸는데 이제 캐로 선수 입장에서 기계지가 안 찬 게 좀 아쉽거든요. 빨리 그렇죠. 쳐야 돼요. 자, 일단 체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. 근데 어느새 슬금슬금 벽이 밀리더니 이거 이제 파크 맞으면 골반. 오! 스피킹 맞고. 그나마 콤보는 안 맞았지만. 자, 일단 왼발로 아이고 하단 걸렸고요. 시작부터 되게 세게 가는데요. 네. 자, 아 이거 피해주면은 그렇죠 마무리가 되죠. 캐로 입장에서는 전띵의 흐름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전띵 선수가 막 들어간다는 느낌도 있는데 이 선수가 피할 땐 또 진짜 완벽하게 피해요. 네. 조심해야 됩니다. 벽에 또 몰리기 시작해요. 이것도 발당장 맞으면 벽광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. 자, 게이지 하나를 갖고 있는 캐로긴 합니다. 자, 나올 수 있을까요? 캐로 선수 여기서 휑쳐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왔어요. 자, 긁고는 있고요. 게이지 하나 사용하면서 콤보 이어갑니다. 아니 심지어 이게 1-1이 카운터가 났네요. 자, 벽까지 갔죠? 이야, 데미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. 기계 파살로 마무리. 1대1이 됐어요. 기계지도 이제 하나가 거의 다 찼... 앉은 자세 아니었으면 저 떴습니다. 위험했어요. 자, 하단 그리고 이지. 여기서 전팅 선수가 아까부터 이제 벽에 몬 다음에 운영이 좋은데 아니! 자, 그리고 게이지 또 하나 찼죠? 그렇죠, 강작. 짠손 두 번 보여주고요. 자, 이제 몰리지 않고 있는 캐로입니다. 캐로 선수 입장에서도 이 기계가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는 없는데 뒤잡히진 않았습니다만 후소 천국대 연속으로 두 번 맞았고요. 어느새 사이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벽광은 되지 않았습니다. 자, 후소 천국대 나가지 않았습니다.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거든요? 벽에 몰려있어요. 점프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캐로입니다. 캐로 선수 오히려 레이지 들고 있기 때문에 한방! 아하! 8! 맞고 2대1. 당장까지 쓰지 않았습니다. 네. 2대1이고 게이지 두 개 가까이 채워주고 있는 캐로입니다. 캐로 선수가 지금 파괴력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게 줄리아가 자기 때릴 때만 들어오거든요? 그럼 저걸 카운터내는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호신주 카운터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렇죠. 그게. 자, 그래도 시작은 좋아요. 원투 돌아주고 한 번 더 나락 보여주고 기상 차징! 자, 더블 잔소 들어가지 않고요. 오, 몰려요. 자, 뛰어야 했는데 놓쳤어요. 자, 짬파부터 들어갔고요. 근데 레드 사용했습니다. 생각보다 타점이 되게 높은 데 있어서 안 맞고. 자, 기상기 이후에 승용까지. 방금 또 약간 역가드 심리가 완성이 되었는데 놀라웠습니다. 자, 2대2가 됐습니다. 자, 기가 거의 다 찼어요. 네. 슈퍼. 그렇죠. 자. 스파해라! 스파해야 되는 캐로 선수인데요? 철권에서 스파할 수 있을지! 자, 아파요! 이쪽은 철권 보자! 자, 콤보가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이거 의심했어요. 이거 의심 안 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. 돌상장! 자, 아직 몰라요. 게이지 두 개 갖고 있어요. 클린 아닌 거 확인했고요. 자, 잽. 기는 두 개인데 이걸 어떻게 쓰냐가 되게 중요해요. 레이지. 레이지까지 갖고 있는 캐로입니다. 이거 사실 같은 피거든요? 같은 피거든요? 짠손 한 대 맞고 게임이 펑 터질 수도! 오, 네. 방금도 와! 장판 들어갑니다. 이거 병으로 무조건 가요. 그렇죠. 하나. 레이지까지 갖고 있고요, 캐로! 이거, 근데 이거 너무 안 되고! 레이지 아탱! 막았어요! 스트레이트 파이더! 전팅 선수 타도생 패전!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입니까? 아니! 잠깐만요! 이게 본명 고우키가 아 물론 철권 역사상 4분의 1을 함께한 우리 고유의 캐릭이긴 한데 네. 이건 아니죠! 아 저는 그 뭔가 마이클 잭슨의 재림 같은 문워크를 봤습니다. 정말 중력을 무시하는 듯한 네. 물리법칙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. 전팅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 정도로 네. 만약에 한숨을 쉬었으면요 전팅 선수는 부처예요. 지금 어디 한 대 쳤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거 책상 부러져도 무죄거든요. 하지만 여러분들 This is Tekken. 여러분 여기는 이제 철권뿐만 아니라 스파 아랑전설 다 있어요. 근데 캐로니까 피한 네. 걸 수도 있어요. 그것도 맞아요. 네. 이게 일반적으로는 저런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래도 억울하면
너도 고우키 하던지. 아, 같이 뛰든가. 그렇죠. 하지만 전팅 선수 아직 진 거 아닙니다. 1세트를 내줬을 뿐이고요. 네. 캐로 선수의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던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. 보통 전팅 선수가 이럴 때 변수를 좀 줄이고 안전한 벽금을 넣을 수 있는 맵을 가는데 적절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자, 미시마 도조로 왔습니다. 야, 전팅 멘탈 괜찮을지 두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. 사실 전판에서 전팅 선수의 판단이 틀린 게 거의 없었어요. 카운터 낼 때 내주고 견제할 때 견제해주고 마지막에 레이지 아스까지 완벽했는데 변수가 하나 딱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외래종이라는 아쉽게 됐습니다. 그래도 뭐 마지막 세트 게이지 두 개 잘 채운 캐로 선수가 뭐 잘한 거죠. 그렇죠. 기 두 개를 다 썼으니까 콤보 예술이었어요. 그렇습니다. 오신주. 저 근데 이거 아까부터 항상 똑같은데 벽으로 먼저 몰리고 시작하면 공기도 별로 안 좋거든요. 그렇죠. 지금 게이지도 많이 못 채웠거든요. 네. 아, 이렇게 공짜 콤보 하면 쓰면 기분이 좋죠. 네. 점프해서 빠져 나왔습니다. 자, 이거 거의 벽이에요. 공창각 태클. 사이킹. 자, 여기서 함부로 치면 레이저. 아, 썼어요. 자, 축 봐야죠. 축 완벽하게 보고요. 한 대. 하지만 레이저 치 갖고 있고요. 아, 발로 마무리. 이게 아무리 이제 고우키가 열심히 뛴다고 하지만 내려온 순간은 무방비하기 때문에 받아줘야 됩니다. 오, 게이지 사용해주면서 벽으로 또 몰아갈 수 있습니다. 벽이죠. 때리고 역할도 보나요? 받고요. 아, 소토가 나왔고요. 바로 낙폭 쳐버렸네요. 그런데 어느새 게이지 절반, 체력 절반까지 빠져버렸고요. 회복 뛰어줍니다. 저걸 저렇게 벽광을 각을 본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돌려주면서 콤보 마무리. 앉아서 이지 찍어주고요. 자, 벽 앞입니다. 맞았어요. 아하, 월 벽광 됐고요. 벽을 나오지 않았지만 아, 경천으로 마무리합니다. 자, 순식간에 2대0이 됐습니다. 이게 줄리아가 이지를 걸 때 고우키도 결국은 한번 막아줘야 되는데 점프만으로 커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상황을 전팅 선수가 막기 정말 어렵게 만들어놔요. 자, 밑강발 한번 나왔고요. 원원 원투 앞 왼발로 저 견제해주는 게 참 좋은데 후소 천공태. 자, 벽에 또 몰렸어요. 이거 앉았다가 한 대 더 맞았거든요. 짬발. 자, 게이지 하나 사용. 막았어요. 뜹니다. 야, 이거를 띄울 생각을 했다고요? 심지어 판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. 네, 또 벽이에요. 이거 호신주 2탄. 그렇죠. 야, 1세트와는 다르게 아주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간 전띵 선수입니다. 전띵 선수가 아까 내가 왜 졌는가에서 피드백을 했을 때 무리해서 들어가다 짠손을 맞았다 혹은 원원 카운터를 맞고 그 이후에 기포 콤보를 맞았다 요거를 피드백을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. 야, 상대의 그 빈틈 그 예상을 하지 않았으면 네. 빠르게 반응하기 어려운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저거는 반쯤 이거다 이거다 하고 노리고 있어야 가능한 딜케인데 그걸 해내네요. 야, 장렬을 노리네. 네. 오늘 좀 된다 전띵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. 전띵 선수가 헤이 우승할 때는 기복 없이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. 사실 그 데이원 우승할 때도 정말 몰아칠 땐 몰아치고 받아줄 땐 또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그리고 뭐 보아콘 선수와의 결승전 때는 네. 아예 안 받아줬어요. 그냥 그렇죠.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. 자, 과연 세 번째 세트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세트 스코어 1대1 상황에서 캐로 대 전띵의 세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저는 파쿨란 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기스 맵이 나왔네요. 야, 이거 사실 전띵 선수가 골라야 되는 그런 맵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. 캐로 선수가 이 맵에서 좁으면 좁은 대로 멀면 먼 대로 콤보를 되게 리셋 콤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좀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. 1, 2세트 모두 첫 라운드에 좀 밀리면서 어렵게 풀어갔던 캐로 선수였습니다. 그렇죠. 항상 벽에 몰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엔 벽에 좀 몰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세 번째 세트 1라운드 시작합니다. 자, 우정 한번 찍어주는데 아이고 탱으로 돌아졌고요. 잘 막았습니다. 이상 기구로 밀지만 저게 딜캐가 분명 프레임 사고 있는데 멀리 가서 자 이거 위험하죠. 아프죠? 근데 이렇게 되면 그렇죠. 저렇게라도 쳐서 앵글 돌려야 돼요. 자, 줄리아 뒤쪽에 병풍이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레이지 갖고 있는 캐로입니다. 게이지도 리셋 들어갔어요. 승용 이후에 아하, 벽 깨주면서 콤보 계속 이어갑니다. 언제까지 때리나요? 서울에서 부산 갑니다. 서울 천안에서 멈췄어요. 저거 또 들어갔으면 죽었거든요. 자, 짠손 이후에 1타로 마무리. 방금 전띵 선수가 2판은 이겼지만 저 공창각이 찍히는 순간 정말 철렁했을 겁니다. 네. 자, 게이지 사용하였습니다. 시작하자마자. 야, 그렇죠. 길을 빨리빨리 쓰고 빨리빨리 채우는 게 좋죠. 리셋 안 들어가는 거. 계속 리셋. 이거는 안 들어가는 거 억수. 아이고, 하루 종일 뛰면 하루 종일 나만의 타임 나만의 시간을 갖자. 아, 근데 이거 뒤로 보내야 되는데 약간 대시가 모자랐네요. 자, 하지만 아직 같은 피라고 생각하고 있는 전띵입니다. 1타 막혔어요. 저게 두 번을 맞췄으니까 세 번째도 맞겠지 싶었는데 세 번은 막네요. 1대1이 됩니다. 파이트. 이게 고우키가 지금 되게 놀라운 게 철권식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때릴 때만 갑자기 스파가 되고 있어요. 그렇죠. 네. 자, 밑강발 벌써 두 대나 맞았어요. 두 개 파살 찍어주고. 아, 밑에 패요.
와 이거를 대전봉추를 띄워버리네요. 잘 띄웠고요. 여기까지 왔습니다. 거의 같은 핀인데 여기서 카메라 관리 어 축 돌려요. 이거 들어가죠. 원째 찍어주고요. 아, 상황 봅니다. 상황 봅니다. 자 중단은 막혔고요. 자 이 짠말 맞으면 죽어요. 맞았어요. 맞으면 안 됐는데 벽으로 들어가요. 아이고 결국 캐로가 각오는 되었는가? 아까는 후진이었다면 이젠 전진이다. 아 일편단심. 역시 캐로 선수의 고우키를 향한 일편단심 잘 보았습니다. 맞습니다. 2대1이 됐습니다. 여기서, 세 번째 세트. 여기서 또 길을 하나 들고 있기 때문에 아 시작하자마자 맞았어요. 이거 호신주 쓰려다 망했거든요. 질보가 네. 보다가 어 리셋 리셋 안 돼. 와 야 체력이 역가드. 3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. 심지어 역가드까지 감안했는데 그것마저 역심리. 어이구 자 그래도 아 콤보 안 됐고 밑병말 맞았어요. 자 여기 뒤에 병풍 있거든요. 네. 깰 수 있거든요. 하나 깨고 한 번 더 있나요? 한 번 더 있나요? 아 참아줍니다. 막혔습니다. 자 오 계속 점프. 마지막에 캐롤 선수가 점프로 뭔가 만들어내는 그림이 나오고 이제 기 거의 다쳤어요. 기 거의 다쳤어요. 점프 맞으면 또 기 차요. 어 자 뒤로 돌아요. 야 맞았어요. 맞으면 가야죠. 왜 저 캐릭터는 왜 뒤에서 짠 소스인데 공부가 되나요? 네. 자 결국 캐롤